이어진 노래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مستمعي برنامج من أغاني القمة معكم فرح اليوم وأيضا معنا وأنا نور أهلا بكم أصدقائي اليوم سنستضيف فرقة جديدة مرة عام وأقل أو أكثر بقليل عام وأكثر بقليل على ظهور هذه الفرقة المكونة من 6 أعضاء وكل هؤلاء الأعضاء متميزون كيف هم متميزون يا نور؟ متميزون يعني في أكثر من مجال واحد صحيح نعم. صحيح كل الأعضاء متميزون في أكثر من مجال معنا اليوم فرقة ونس فهي نتعرف عليها أكثر نعم إذن هيا نستضيف يعني هذه الفرقة شابة وفرقة جديدة ووجه جديد لهذا الشهر نعم فرقة ونس أهلا بكم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둘 셋 ونس 안녕하세요 ونس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갑자기 되게 스튜디오가 화사해진 그런 봄이 온 것 같아요. 먼저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스에서 매일 래퍼를 맡고 있는 이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스에서 퍼포먼스를 담당하고 있는 환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스에서 보컬과 연기를 맡고 있는 매력둥이 막둥이 시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스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서호입니다. 아살라무알라이쿰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말하고 먹고 노래하는 입을 가진 원어스 건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슈크란 안녕하세요 원어스 메인 래퍼 리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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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In It's Time으로 이제 컴백을 하셨는데요 네, 네 빌보드도 진입하셨던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앨범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저희가 발매하게 된 In It's Time이라는 앨범은요 저희가 지난 어스 시리즈 3부작을 끝내고 앞으로 저희 원어스의 색을 칠해 나갈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면 이번 앨범은 저희 원어스의 이제 앞으로 나갈 색에 대한 또 앞으로 성장해 나갈 저희 원어스에 대한 시작과 같은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이랑 너무 어울린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라 팬들도 이번 노래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라 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저희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 두분입니다. 로바라고 해요. 쉽게 쓰여진 노래 너무 좋아요. 많이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어. 한없이 좁다 보니 가사가 되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에서 리니입니다. 한국어 잘 못해요. 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레메카입니다. 나 매일매일 원어스 앨범 들으면서 힘이 난다. 모로코에서 온 히바입니다. 일단은 다들 너무 열심히 일은 하네요. 투문 안녕하세요 아랍투문입니다 김영주, 이서우, 김건학, 이건희, 여한웅, 송문주 빨리 두바이로 오세요 너무 오고 싶다 너 생각하면 쉽게 쓰여진 노래 안녕하세요 저는 세미라라고 해요 데뷔부터 원어스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원어스 저는 UAE에서 쇼나입니다 걷길만 걷자 안녕 사랑해 Hello Wanas, my name is Mu'mina and I'm from Syria but I'm living now in Morocco أحبكم مع السلامة 네 이름 فرح I'm from Egypt and I'm sending this message to you because I really love you and I love your latest song, a song written easily it's very perfect for you guys, I hope you continue with it finally 사랑해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슈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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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모로코, 사우디, 이집트 등등 네 너무 많은 팬분들이 아랍 팬들의 그 사랑이 느껴지나요? 전해지나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노래까지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저희 그 금주랑 지난주부터 계속 이 신청곡만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와 신기하다 자주 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크라 쉽게 쓰여진 노래 너무 좋다고 많이 불러주셨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쉽게 쓰여진 노래 타이틀곡은요 휘파람 테마와 경쾌한 리듬컬 바운스가 합쳐진 곡으로 이제 이별 후에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을 가사말로 적은 곡입니다 네 저희 한 소절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갈까요? 네 불러주세요 메인 보컬들 갈까요? 건이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짧게 네
널 생각하며 쉽게 쓰여진 노래. 아~ 네, 이런 노래인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무 만드는 데에도 멤버분들이 여러분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훅 부분이랑 랩 파트 부분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네, 더욱더 의미 깊은 무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무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은 뭐가 포인트 있나요? 안무가 있잖아요. 네, 있는데 노래 제목이 쉽게 쓰여진 노래잖아요. 네. 근데 저희 포인트 안무는 어렵게 만든 쉬운 춤이에요. 네, 그래서 가사말을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거든요. 네. 노래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5, 6, 7, 8. 널 생각하며 쉽게 쓰여진 노래. 오, 진짜 쉽네요. 네. 근데 과정은 어려웠다. 네. 네. 쉽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버전의 안무를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또 우리 저기 원어스가 안무를 이렇게 바꾸는 걸로 또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 영상 봤거든요, 매트릭스요. 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다재다능한 그런 그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우리 뮤비에 대해서 질문도 있었죠. 네, 뮤비에 대해서 그 팬들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쉽게 쓰여진 노래 뮤비에 그 자연에서 촬영을 했는데 자연에서 촬영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네. 어느 나라 가셨던 거예요? 네. 뉴질랜드. 뉴질랜드. 다녀왔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되게 맑은 공기와 또 절경이라고 하죠. 네, 되게 풍경이 되게 좋아가지고 오히려 힐링하면서 뮤비를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여러 군데 맞아요. 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와, 진짜 이번 아니면 이런 광경은 처음 살면서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사하게 예쁜 또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촬영하면서 지프차를 타본 적도 처음이어가지고 그것도 또 색다른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도 있었죠. 네네, 사우디에서 햇사님 질문인데요. 네. 뮤비에서 멤버들이 이제 꽃을 들고 있는데 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희가 사실 이번 앨범에 꽃 중에서 또 프리지아라는 꽃이 저희 앨범에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저희 앨범에서 또 이별을 다룬 노래를 했지만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또 담았거든요. 그래서 프리지아의 꽃말이 또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또 그 꽃이 저희 앨범의 중요한 매개체가 됐고 또 이별 노래지만 또 이별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번 원어스의 또 새로운 시작을 함께 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별 노래인데 되게 처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새롭게 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다행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원어스가 아랍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랍 분들도 우리와 같은 그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만 또 아랍에서 쓰는 숫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의 모양을 한번 오늘 잘 기억을 해서 이따가 미션이 있으니까 미션에 한번 도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미션에서 그러니까 이 아랍어 숫자를 가장 빨리 쓴 멤버에게 20초 동안 단독샷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숫자에 대해서 힌트를 드릴게요. 이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 1이면은 한 번 그림을 그리고 2면은 두 번, 네, 3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랍어 숫자를 되게 좀 외우기가 편하실 거예요. 저희 하기 전에 펜이랑 종이 나눠드리고 네. 한번 써보면서 준비됐나요? 네. 자, 이제 와헤드. 와헤드. 네. 와헤드. 와헤드. 그래서 요거는 맞죠? 모양은 비슷하죠, 그냥 짝대기 하나인데 약간 비스듬하게. 네. 다음에 its name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은 이 같은 느낌 같기도 하고 살짝 네 its name. 다음에 다음에 하나 둘 셋 살라사. 살라사. 네, 살라사는 3. 얘도 약간 뒤집으면은 삼각지 이렇게 네, 두 번. 그림자네. 살라사. 네, 그다음에 4.
하나, 둘, 셋, 넷.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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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랍어 같기도 하고 알바 같기도 하고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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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음 게 이제 조금 헷갈려요, 이제 요거가. 네. 엥. 오. 5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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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시크란. 그 감사. 아랍 친구들한테 감사합니다 알려줄 때 저도 야 너 감사를 생각해라 이러면서 알려주거든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우리는 이 동그라미가 0인데 아랍어에서는 이 동그라미가 5. 5가 자 이거는 2랑 헷갈리죠. 네. 이거는 네 7처럼 생겼어요. 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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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씻다 맞아요. 네. 씻. 씻다운. 아. 네. 씻다운 같이. 손을 씻다. 네. 손을 씻다. 이렇게 6 이렇게 좀 각져 있죠. 네. 또 여기부터 약간 헷갈리는 대목이다. 오. V. V는 7입니다. 7은 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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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 그다음에 7이랑 8이랑 짝꿍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8. 사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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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마니아. 네. 위로는 7, 아래로는 8. 네. 네. 저도 이게 항상 헷갈려서 7, 8 막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9는 근데 비슷해요. 예. 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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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 마지막 다음에 영. 영은 점이에요. 점이에요. 점. 네. 영은 발음이 어떻게 되죠? 얘는 스프르. 스프르. 네, 스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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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랍 숫자 지금 미션 가기 전에 몸풀기로 이것은 과연 숫자 몇일까요?를 준비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2020. 정답. 잘하시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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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마지막. 팔. 팔이 팔이. 팔이 팔이. 빨리 네, 맞습니다. 잘 맞추시네. 네, 너무 잘 잘하셔서. 재밌다. 저희 미션이 조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미션을 드리고 네. 딱 10초를 드릴게요. 와. 가장 빨리 쓰신 분은 자기 답안을 들어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방금 필기하셨던 종이는 뒷장에 넣으시고 저희 뭐를 쓰셔야 되냐면은 원어스의 데뷔일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데뷔일 모르시는 분은 지금 써요? 네네네. 몇 월 며칠인지 아시죠? 그래서 2000 땡땡 몇 월 며칠 써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여덟 개 숫자로 써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레이븐 벌써 다 쓰셨어요? 형 시작도 안 했는데. 오. 안 보여. 파라가 봐주세요.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 오, 여기 카메라에 좀 보여주세요. 맞았어요. 나는 그 눈이 안 보여. 너무 빨리 쓰셨는데요. 와, 대단하다. 레이븐이 1등. 오, 다 잘 써주셨다. 오, 이도 씨. 오, 예뻤었어. 서호 씨, 환웅 씨는 2019년까지. 오, 좋습니다. 2019년에 데뷔하긴 했죠. 근데 저기 딱 때마침 2019년 1월 9일에 데뷔를 하셔서 네, 숫자 4개만 네, 아시면 맞아요. 됐었어요. 네, 또 생각보다 빨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븐 1등을 하신 레이븐 씨에게 20초 동안 네, 단독 발산의 기회를 드릴게요. 단독샷 드리겠습니다. 네, 단독샷 너무 좋겠다. 2019 네, 충분합니다. 이미 19를 써주셨기 때문에 네, 레이븐 씨 어디 보면 될까요? 네. 네, 20초 동안 저희 이제 시작을 시간을 잴게요. 요번에. 준비 시작.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레이븐입니다. 저희 원어스가 드디어 오랜만에 쉽게 쓰여진 노래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쉽게 쓰여진 노래 정말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수록곡 꼭꼭 숨어라도 너무 좋아요. 그것도 꼭 같이 들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사랑합니다. 와, 완벽했다. 20초 동안. 깜짝 놀라셨네. 20초 동안. 네, 네, 좋습니다. 슈크란. 저희 또 청취자 질문들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개 같이 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제리에서 사브리나 님. 네.
건이 태양이 떨어진다 한 소절 부탁드려요. 네. 오랜만이다. 어, 가능할까요? 태양이 떨어진다 Light Twilight Twilight 떨어지네. 네. 아~ 네. 중독성 있는 사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 일라프 요르단에서 일라프라는 친구가 원어스 노래들 중 멤버들 각자가 꼽은 최애곡은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 기회에 또 숨겨진 수록곡들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도 씨부터 최애곡. 저는 3집 앨범에 수록된 그 블루스카이라는 곡을 좀 좋아합니다. 네, 왜 좋아하시죠 그 노래를 특히? 어, 되게 노래만 들으면 청량할 것 같은데 되게 감성 깊고도 제 1집, 2집인 붉은 실과 백야와 약간 비슷한 곡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좀 더 정이 가는 곡이라. 네, 그렇구나. 환웅 씨는요? 저는 수록곡 중에서 Now라는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 메시지도 굉장히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그런 메시지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또 사운드도 뭔가 이렇게 파이팅 넘치고 텐션이 올라가는 그런 곡이어서 추천해드립니다. 요즘 이런 시기에 좀 필요한 노래네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약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곡이에요. 좋습니다. 시온 씨는? 저는 3집 수록곡인 윙윙윙윙이라는 곡. 이제 저희가 항상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다크나 막 이 약간 이런 카리스마, 쪽으로 그쵸. 카리스마 있는 쪽을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공연 때 한번 했었는데 완전 청량하고 귀여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추천해 드립니다. 네 좋네요. 오. 그러면 서우 씨는? 저는 저희 데뷔 앨범 수록곡인 붉은실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네. 우선 가사가 되게 매력적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영화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떤 영화죠? 그 너의 이름은이라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인데 되게 뭔가 잘 어울려가지고 되게 좋아. 좋네요. 건희 씨는? 저는 3집 앨범 수록곡인 스탠바이라는 곡 좋아하는데 되게 좀 따뜻하고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추천해드립니다. 네. 네, 레이븐 씨는 어떤 네. 최애곡이? 저는 또 이번 저희 첫 싱글 앨범에 있는 꼭꼭 숨어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유일한 수록곡. 네, 또 장르도 신스팝이고 굉장히 통통 튀는 그런 노래기도 하고요. 또 되게 주제가 재미나요. 막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런 것도 있고 네,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이다 보니까 들으시면서 정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즐거운 노래랑 감사합니다. 네, 듣고 제 파트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5, 6, 7, 8 무궁화 꽃이 피었다 저기 너 머리카락 보일라 못 찾겠다 개걸 고기 도리도리 돌 이러다가 미치면 너가 책임지냐. 오~ 감사합니다. 벌써 신난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 멤버들의 숨겨진 장기가 있다면 서우가 또 되게 장기가 저요? 요즘 또 부쩍 늘었잖아요. 무슨 숨은 장기가 있죠? 멤버 흉내를 내는 장기. 멤버 성대모사. 네. 저희 봐도 될까요? 해도 되나요? 아니면 형이 하면은 맞춰주시면. 아 누구의 누구를 성대모사하는 건지. 저희 멤버의 웃음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 네네. 네. 아하! 지금 한 분이 지금 유독 몸짓이 격한 거 보니까 혹시 환웅 씨? 아 아니에요. 전 좋아해가지고 격했던 거 같아요. 네. 같이 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누굴까? 아하 누굴까? 아, 시온 씨? 네 저입니다. 뭐 오리지널 사운드 한번 들려주세요. 아, 이게 진짜 웃겨야만 나오는 소리가 웃겨야지 많이 업됐을 때. 네 그건데 이제 얼마 전부터 서울 이게 제가 웃을 때마다 따라하더라고요. 괜히 웃다가 뭐지? 약간 이렇게 웃다가도 근데 또 제가 듣기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멤버들의 그 평은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진짜 많이 놀랐어요. 서우 씨가 센스가 있나 보다. 아, 네, 약간 네. 좀 센스 넘치는 편이에요. 네, 좋습니다. 저희 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올해 활동 계획 어떻게 되는지 이번 앨범 활동 계획 알려주세요. 아, 네, 저희 이번 이니치 타임이라는 앨범으로 쉽게 쓰여진 노래로 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번 음악도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신 만큼 그 사랑에 보답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또 저희가 또
경연 프로그램에 또 원어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가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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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저희 원어스가 이런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다 하는 무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부터 방영되는 거죠. 네, 네, 아마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워너 팬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